일산은 가고 있는데 약속이 있다네. 애가 보면 참 해맑아. 몇 시 입욕제랑 목욕을 해보려고요. 여러분, 저는 시험이 끝났어요. 예! 그래서 맥주랑 타이타닉을 보고 있습니다. 제 인생 영화예요. 나는 진짜 심지어 야매로 하잖아. 그래서 아스팩팅이랑 다 이런 거 진짜 못해. 근데 나는 이렇게 오래 했어. 아, 이렇게? 나도 잘 못해. 내가 자신이 없어. 그냥 나 이럴 때 되게 기죽어. 그냥 먹으러 왔다. 이게 중요하다. 맞아. 내가 이걸 먹었다. 언니랑 왔다. 그러니까 솔직히 놀라면 노는데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할 게 쌓였는데 하루가 가잖아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야. 이렇게 놀아줘야 남들 그러니까 항상 막 한 코스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공부도 이게 약간 삼성으로 하잖아. 한 번쯤 놀았다고 바로 이게 습관이죠. 날씨가 진짜 좋다. 그니까 아유 좀 춥다. 말하기가 무섭네.
한때도 이런 느낌을 쓰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, 그리고 약간 오상도 모였던 거 있거든요. 심한 것까지 봤는데, 한국에서 엄청 딱 떨어질 것 같아서. 스피를 언니랑 같이 갔었는데, 그때 만났던 선생님 단과. 요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,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니, 심지어 본가에서 카메라도 냅두고 와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수업을 다 들었고요. 이제 학교 연구실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연구실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. 원래 저기 보이시나요? 여기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원래 쓰던 거였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산 건 아니고 저희 아빠가 노트북을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으셨대요. 그래서 제가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. 한번 얘를 테스트 해볼게요. 저에겐 진짜 필수템이었는데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고장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. 소리가 잘 나와요. 이거는 제가 구독 중인 떼꼴로님.
근데 이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클로저.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. 아무튼 저는 이제 진짜로 자보러 가도록 할게요.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. 3시 32분이에요. 여러분들도 잘 자용? 아닌가? 어쨌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이거는 린넨 자켓이고요. 이거는 트위드 자켓. 그리고 이거는 틴턱 슬랙스. 와이드 슬랙스고. 이거는 원피스입니다. 한번 다 입어볼게요. 짠! 바지 슬랙스. 예쁘네요. 그쵸? 요즘 진짜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에 빠져가지고 진짜 너무 편해요. 정말 예쁘네요. 가까이서 보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. 귀엽죠? 제가 약간 자켓을 좋아해가지고 아우터 중에서는 자켓을 진짜 많이 사는 편인데 귀엽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아우터는 트위드 자켓입니다. 제가 브이로그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입는 옷들이 조금 가끔 너무 칙칙한 거예요. 그래서 밝은 색으로 골라봤고요. 트위드 자켓이 약간 입기가 애매한 날씨긴 한데 또 어제는 낮에 엄청 쨍쨍했다가 연구실에서 집 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. 밤에 비가 와가지고 쌀쌀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저녁 기준 날씨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옷 입는 거를. 마지막은 이 레몬 색깔 원피스예요. 요즘 제가 약간 레몬색 계열 노란색, 좀 파스텔톤 노란색에 빠져가지고 한번 입어봤습니다. 귀엽네요. 근데 이걸 입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. 갈 데가 없다는 거. 오늘의 전자는 차돌떡볶이예요. 그냥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근데 급 땡기는 거예요. 청년다방 떡볶이가. 그래서 시켰어요. 아 진짜 배달 음식 끊어야 되는데 진짜. 짠!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트위드 자켓을 입었고요. 일단 저는 오늘